먼저 그 4.3 72주년을 저희가 또한 위로하기 위해서 윤일규 이기우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대표 분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나와주세요. 뒤에 계신 더불어신당 비례대표분님들도 함께 묵념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바로 다음으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를 대표하여 권인수 후보님께서 추념의 말씀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 3번 권인숙입니다. 제주 4.3 72년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제주 4.3은 우리에게 금기어였습니다. 국가 권력에 희생된 넋들의 신원과 유가족의 한이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밝혀진 공식적 희생자만 14,442명. 이념이 무엇인지도 모르던 양민들이 이념을 앞세운 국가 권력에 무참히 학살당했습니다. 통안의 세월 속에 지인으로 숨죽여 지내야만 했던 제주도민의 응어리진 한이 붉은 동백꽃으로 피었습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노력으로 4.3의 한과 눈물이 용서와 화해를 통한 치유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미래 한국당은 낡은 이념의 칼로 4.3은 좌익폭동이라며 제주민의 가슴을 헤집고 있습니다. 더불어시민당은 제주민의 상처와 아픔마저 선거에 악용하는 행태의 분노를 넘어 서글픔을 느낍니다. 제주 4.3은 국가폭력에 의해 유린당한 슬픈 역사입니다. 제주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굴곡진 역사입니다. 아직 이 땅에는 국가 권력의 폭력에 의한 청산되지 않고 해소되지 못한 수많은 사건들이 은폐되어 있습니다. 올바른 역사는 진난 역사의 과오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과거사를 반성하려 하지 않는 일본을 주놈하게 끄집기 위해서라도 국가 권력에 의한 피해는 진실이 가려져야 합니다. 그것이 정의로운 나라로 가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진정한 화해와 용서를 통한 통합의 길이 될 것입니다. 72년의 한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사상 진상 구명과 명예 회복이 인간 존엄의 가치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의 가치도 승화시켜야 합니다. 이제 더불어시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4.3 특별법 개정안을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열립니다. 이 역사적 채무를 완수하여 국민께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을 열겠습니다. 애쓰겠습니다. 눈 감지 않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 시민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완전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이룩하겠습니다. 제주도민들께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실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4.3 00의 영원한 안식을 빕니다. 네, 이상으로 추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